간단한데요. 간단한데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가 쉬운 남자 옥사부 TV 여경욱입니다. 자, 오늘 맛있는 국수 요리, 면 요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즐겨 찾던 그런 메뉴죠. 우동, 중말로는 따루면이라고 하죠. 우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굉장히 부드러운 거니까 뭐 속이 안 좋을 때나 이럴 때 먹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만들기도 굉장히 쉬워요. 제가 또 쉬운 남자잖아요, 그죠? 쉽게 만드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재료는 일단 뭐 국수, 이거는 뭐 그냥 생면, 일반 그 우동면 같은 거 구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료는 저는 그냥 뭐 대충 버섯이나 죽순, 양파 이런, 그 다음에 청채 이런 야채 준비했는데, 정말 청경채 하나만 있어도 돼요. 예. 나머지는 이게 색깔 때문에 약간 양파하고 청경채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뭐 해산물로는 새우랑 소라, 그리고 오징어,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재료는 뭐 한두 개 빼도 되고, 집에 있는 뭐 조개 같은 거 있죠. 조개 넣으면 맛이 되게 또 시원해져요. 껍질채로 같이 넣으셔야 되는데, 저는 조개를 안 넣고 그냥 이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는 썰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도 되고 편으로 써도 돼요. 저도 이거 요리 만들 때까지 얘를 채로 썰을까 편으로 썰까 고민하다가 아직까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칼을 잡아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냥 편으로 썰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요리를 하는데 뭘 준비가 안 됐냐 그러는데, 워낙 요리하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그냥 편으로 써도 되고 채로 써도 돼요. 그래서 버섯도 편으로 썰고, 죽순도 그냥 이거는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한 다섯 쪽씩만 썰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양파, 양파는 편으로 썰 수가 없죠. 그냥 양파는 이런 식으로 채로. 양파를 넣는 이유는, 딱 끓이면 양파에서 시원한 맛이 나와요. 달달하면서 시원한 맛 나시기 때문에 양파를 제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채는 이렇게 썰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해물. 뭐 해물은 뭐 그냥 단순하게 조개만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마침 뭐 소라도 있고, 그래서 새우도 있고, 새우는 그냥 이대로, 뭐 저는 중새우로 썼어요. 저 완성품이 좀 이쁘게 나오려고. 그리고 오징어죠. 오징어는 그냥 썰은 것보다 칼집을 약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완전 자르지 않고 깊숙하게 칼집을 넣고, 반대로 또 이 칼집을 넣어주시면 되죠. 뭐 그 우동 하나에 한 세 쪽, 네 쪽만 넣으시면 되고, 다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좀 많이 넣게요. 다섯 쪽을 넣겠습니다. 썰다 보니까 일곱 쪽이 됐네요. 좀 작게 썰다 보니까 상관없죠. 네. 뭐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거면 좀 더 넣으셔도 되고, 아 나는 이건 잘 안 먹어 그러면은 조금 빼셔도 되죠. 요렇게 재료를 이제 다 썰었죠. 그러면 요거를 재료를 그냥 끓이셔도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육수를 끓여야 되지만 이걸 한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데쳐도 돼요. 저는 데치지 않고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두 컵 반 정도, 500cc 정도 넣고요. 끓으면은, 아직 안 끓였죠. 상관없어요. 예, 청주 한 큰술 넣어주고 살짝 끓여주세요. 끓으면은 이걸 넣고 같이 끓일 겁니다. 우동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삼성 우동도 있고 여러 가지 우동이 있는데, 그것도 달걀이 넣는 우동이 있고 안 넣는 우동이 있어요. 저는 오늘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끓이는, 달걀을 안 넣고 끓이는 우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약간 삼선 우동에 가까운 거죠. 네. 자, 이게 끓으면 뭐 같이 넣고 끓여지만 양념을 미리 해도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내기 위해서 간장
약간 뭐 한 반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술은 넣었잖아요. 그 치킨 파우더 하나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소금, 소금도 좀 넣어주시고. 자, 이제 끓기 시작하면 그때 해산물과 채소를 넣고 또 한번 끓여줍니다. 같이 넣고 끓여주면 돼요. 그럼 바로 우동이 완성된 겁니다. 너무 쉽죠? 자, 저는 그 여기다가 붉은색을 안 넣는데, 또 야, 그러면 색깔 좀 이쁘게 넣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은 당근 같은 거 있죠? 당근이나 홍피망 같은 거를 조금만 썰어서 같이 넣으면 또 붉은색도 이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놓고 끓여주시는데, 이런 게 해산물하고 야채에서 거품이 좀 나와요. 거품만 잘 걷어주시면 깨끗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기 전에. 아, 간단한데요? 간단한데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납니다. 여러 가지 채소랑 양파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도 좋지만 아주 시원한 그런 맛이 나네요. 이렇게 나올 때 끓으면 거품만 살짝 이렇게 걷어주시면 됩니다. 뭐 숟가락으로 걸쳐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맛 그대로 진하게 하려면 이 자칫 거품도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같이 드셔도 돼요. 그럼 좀 더 진한 맛을 낼 수가 있죠. 자, 이래서 한번 살짝 끓여주고, 새우가 지금 보시면 위아래 달라붙었다. 아, 그럼 이건 먹어도 되고. 근데 오징어가 아까 썰은 거 있죠, 그죠? 보이시나요? 오징어가 이렇게 모양이 다 구부러졌다. 아, 그러면 얘는 다 완성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안 끓이셔도 돼요. 그래서 마무리는 참기름으로 딱 넣으시면 우동 국물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국수를 삶아서 바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죠. 물 끓으면 여기다 약간의 기름과 소금을 좀 넣고 삶아주면 훨씬 더 국수가 잘 삶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전에도 몇 번 보여드린 거 있는데, 일단 기름을 넣으면 이 물의 온도가 좀 더 올라가요. 그리고 면끼리 잘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달라붙지 않게 잘 삶아질 수 있어요. 뭐 면 삶는 거는 뭐 면의 그런 그 말린 정도, 그리고 이렇게 그 단단한 정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 삶는다 그러면 한 세 번 정도 푹 끓여주면은 맛있게 익는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 면은 그 시중에 파는 그 면이거든요. 그래서 끓으면 물을 좀 부어서 다시. 그리고 면 삶을 때 물을 너무 적게 하거나 그러면은 이 면 옆에 붙은 밀가루나 이런 전분 성분이 같이 끓여져 갖고 나중에 죽처럼 돼요. 그럼 면이 잘 삶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물을 좀 많이 넣고 삶는 게 훨씬 면이 깔끔하고 쫄깃하게 삶아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저는 어렸을 때 그 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참 면을 되게 싫어했어요. 뭐, 옛날에 다 똑같잖아요. 그, 쌀이 별로 없어가지고, 국수를 많이 먹었는데, 국수를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밀가루를 배급받았죠. 밀가루 배급받으면 그 밀가루로 이 반죽을 해갖고 수제비거나 칼국수를 되게 많이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칼국수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칼국수는 진짜 안 쳐다봤는데, 한 마흔 넘으니까 그때부터 칼국수가 조금씩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면을 좀 먹긴 합니다. 많이는 못 먹어요. 근데 저희 형님은 또 면을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경 셰프는. 그거 보면 그 또 환경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 형은 나보다 면을 더 많이 먹었는데 면을 더 좋아해. 그 나는 면을 많이 먹어서 면을 싫다고 그랬는데 더 많이 먹은 사람은 또 더 많이 먹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환경보다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체질이.
면보다 밥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식당에서 일할 때는 아주 오래전에는 거의 밥을 안 줬어요. 한 끼 정도 밥을 줄까 말까? 거의 다 면이죠. 뭐 짜장면. 거의 짜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짬뽕 좀 남으면 주방장이 기분 좋으면 짬뽕도 주고 막 그랬죠. 아주 오래전에는 그랬어요. 직원 식당이란 그런 게 없고 다 소규모 이런 그 식당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삶으면 이게 딱 보면 면이 좀 투명하다 싶으면 그때는 거의 익은 거라고 봅니다.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건져서 하나 먹으면 되죠, 뭐. 예. 왜냐면 이 국수도 라면하고 똑같아요. 얼만큼 삶아졌냐는 그 나의 연령대에 좀 다릅니다. 라면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우리가 볼 땐 야, 이거 안 익은 건데 어떻게 먹지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 역시 젊었을 땐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익었으면 그걸 건져서 찬물에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씻을 게 불편해서 제가 이걸 찬물에 씻어볼게요. 자, 엄청 빨리 씻어왔죠. 네, 제가 확실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왜 찬물에 씻냐면 국수는 이게 딱 삶아진 상태에서 뜨겁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묻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찬물에 딱 집어넣으면 얘가 응고가 돼갖고 훨씬 더 쫄깃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시원한 물에다가 바삭 씻어버리면 굉장히 쫄깃하게 맛있는 면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또 차가우니까 뜨거운 물에, 끓는 물에 다시 한번 데쳐서 그릇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담고 이제 만들어놓은 우동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네, 네, 우동을 이제 뭐 달걀 같은 거 푸는 거 좋아하시면 달걀도 하나 풀어서 올려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울면 그리고 뭐 여기 산라탕, 달걀탕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달걀 푼 게 많아서 오늘은 달걀 풀지 않은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래서 맛있는 우동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맛있는 우동. 재료가 좀 좋은 거 들어가서 삼선 우동이기도 하죠. 네,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물, 시원한 국물 한번. 좋습니다. 이거는 이 국수가 이렇게 담궈지면은 국물과 같이 담궈져서 맛이 어때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다 먹고 얘기할게요. 원래는 저는 약간 자극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우동은 자극적이 않고 되게 부드러운 맛이거든요. 가끔 이런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과음하거나 그럴 때 근데 입맛 없을 때도 은근히 뭔가 자극적인 게 더 입맛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달걀도 살짝 풀어주면 굉장히 또 맛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이 맛있는 우동 만들기 굉장히 쉽죠? 끓이면 돼요. 아주 쉬워요. 우동 한번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었다 하고 댓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면 저는 더 기운이 나서 더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